유럽 감기약 뱅쇼 만들어봤다. 뱅쇼의 뜻은 뱅은 와인, 쇼는 따뜻한, 따뜻한 와인이라는 뜻이다. 추운 겨울날의 원기 회복과 감기 예방에 좋다. 과일에 묻어있는 농약을 베이킹소다로 문질러서 깨끗이 닦아냈다. 불안하다면 미지근한 물에 식초 적당히 넣고 30분 담가뒀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끓는 물에 레몬 한번 굴리고 황금향 한번 굴려서 물기를 말려줬다. 황금향 두개는 꼭지를 잘라내고 1cm 두께로 썰어주고 냄비에 담아줬다. 레몬 3개도 꼭지를 잘라내고 1cm 두께로 썰어서 포크로 씨를 빼줬다. 사과 2개는 4등분해서 씨를 잘라내고 다시 길쭉하게 3등분 해줬다. 와인은 끓일 거기 때문에 비싼 와인보다는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저렴한 레드와인을 사용한다. 진로 레드와인 3병 부어주고 엄지 크기 생강한 게 잘라서 넣고 엄지 크기 계피 6개, 통후추는 15개, 피클링 스파이스에 정향이 들어있어서 3분의 1 스푼 넣었다. 보통은 팔각과 정향을 조금 넣는다. 설탕은 3스푼 넣고 중불로 끓여줬다. 한번 저어주고 팔팔 끓어오르면 불로 줄여서 25분 끓여줬다. 시간되면 불을 꺼주고 25분 뜸을 들인다. 시간되면 채반에 걸러서 털어주면 뱅쇼 완성이다. 식혀서 냉장 보관. 뱅쇼는 따뜻하게 먹는다. 컵에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1분 돌렸다. 과일의 새콤함과 쌉싸름함이 매력있다. 맛은 어릴 적 먹었던 달큰한 감기약 느낌. 개인적으로 맛있다. 내 취향이다.